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월드컵이었죠.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한인들은 그 생중계를 보느라고 생방송을 보느라고 이 시간이 다르니까 어쩔 때는 뭐 새벽 미국 시간 4시, 3시 반 이럴 때 중계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때 깨가지고 모여서 체육관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큰 교회들은 아예 새벽 기도 시간을 늦춰가지고 아니면 어떤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 시간을 그 축구 경기 시간 전해드리고 그리고 큰 대형 화면을 통하여 이렇게 그 축구 경기를 교회에서들 보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새벽에 깨가지고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막 흥분되면서 눈에서 눈물까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각지 않게 세계 4위까지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16강까지 가더라도 기적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월드컵에서 4위까지 한 것 그거는 선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소수의 선수들이었죠. 많이 선수가 있다 그래서 4위가 된 게 아니죠. 탁월한 선수들이 소수의 선수들이 있을 때 이긴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많다고 탁월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탁월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교인들이 모여야 탁월한 교회가 되느냐? 진짜 영적인 선수들 같은 교인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의 탁월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의 물결에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수의 사람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역사의 변화와 놀라운 혁명을 일으킨 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만 보더라도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군데 집집마다 뭐가 많이 있느냐? 아이들 책상마다 뭐가 많이 있습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이 집집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컴퓨터가 구석구석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대량의 컴퓨터 그 구석구석마다 있게 된 게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꿈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가정가정마다 테레비가 가정마다 있듯이 가정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 그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소수, 때로는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꿈이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죠. 아이 뭐 낚아질 거야 뭐. 아 뭐 내 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거. 아 뭐 내 한 사람이 좀 좋은 거. 내 한 사람이 좀 공부 안 하는 거. 뭐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님, 제가 다수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수의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수의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전 솔직히 이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온 모습 보면 제가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온 자체가 너무 기특해. 지금 열 몇 살 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예수도 몰랐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열 몇 살 때 이 새벽 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예뻐. 졸아도 예뻐. 나온 것 자체가 예뻐. 그런데 여러분께 이 아침에 나왔으니까 도전드리고 싶어요. 정말 얼렁뚱땅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축구선수들 말하면 그냥 공이나 굴러차는 그런 축구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수답게 축구라듯이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선수다운 크리스찬들이 되자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입니다. 월드컵에서 이겼던 선수들은 그냥 공만 굴리다가 4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훈련이 있었고 절제가 있었고 막 먹고 싶었던 것도 먹지 않고 절제하고 몸무게 조절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연습하고 찼던 공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골을 향하여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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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 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 믿음의 생활은 운동선수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축구예요? 농구예요? 야구예요? 뭐예요? 뭐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탁구예요? 뭐든지 간에 운동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잘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바리 말하는 것처럼 절제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선수였다는 거 모르셨죠? 제가 운동을 한 가지 운동을 12살 때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게 배우면서 재미가 있던지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5살 때 학교에 선수로 뛰고 16살 때 미국에서 신문에 나섰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지 않으세요? 미국 신문에 나니까 한국 신문에도 났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16살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얘기죠. 지금부터 27년 전 얘기니까. 제가 무슨 운동을 그렇게 잘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어떤 학생이 역도 그러더라고요. 내기노! 제가 계속 내기노! 무슨 운동을 그렇게 잘했을까요? 발레? 어, 고마워. 발레. 아유, 그런 얘기도 처음 듣네. 되게 기분 좋네. 무슨 운동을 제가 해서 미국 신문에도 났을까요? 아, 수영도 잘하긴 해요. 여러분, 아, 수영도 잘하긴 하는데, 어, 누가 얘기했네. 무슨 운동? 골프였어요. 아, 스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가 없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외국에서 10살 때부터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한테, 10대 아이들한테 골프를 칠 수 있는 특권이, 혜택이 주어졌는데 1년에 5달러 내면 365일을 쳤어요. 1년에 5달러. 공짜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12살 때 저희 아버님이 한번 골프 배워볼래?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뭐 했냐면은 수영하고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수영하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만화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은 수영했어. 그래서 그냥 수영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수영도 꽤 잘해요. 근데 12살 때 아빠가 골프 한번 배워볼래? 5불이 된다. 1년에 5불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배우죠. 그래가지고 어린애 골프채, 애들 학생용 게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치기 시작했어요. 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레슨도 안 받았어요. 뭐 보고 쳤는지 알아요? 골프 잡지책을 보고 쳤어요. 그 사진들 보면서 거울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그 사진들 보면 토막토막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토막토막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러면서 연습했어요. 근데 운동신경이 좀 있거든요. 탁구도 좀 치고 수영도 하고 배구도 좀 하고 운동신경이 좀 있었어요. 아,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괜찮게 나가는 거예요. 괜찮게 나가니까 학생들 시합이 있었어요. 남녀 애들, 남자 여자 섞어가지고 시합했는데 이겨버렸어. 나보다 키 큰 남자애들, 걔네들을 이겨버렸어. 걔네들이 나보다 공이 멀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걔네들보다 공이 더 짧게 가지만 제 공은 정확하게 가는 거야. 얘네들은 바나나 공이야, 바나나 공.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숲속에 들어갔다 모래에 들어갔다 난리가 나. 저는 또박또박 가는 거야. 그래서 홀인원이라는 거, 여러분 홀인원이라는 게 골프는 한 번 탁 치면 구멍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두 번씩 했어. 그러면서 골프에 재미를 붙였어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3개월씩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선수들 뽑아가지고 미국 샌디에고 도시에 있는 3개 시합에 들어가게 됐어요. 학생들 3개 시합에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그거를 위하여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 3시 반에 일어났어.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학생 한 15명쯤이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거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집합 해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좀 세조하고 청소하고, 아침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만들어 먹고 그거 다 설거지하고, 그리고 전부 다 봉고에 타가지고 골프장을 향해. 그럼 해도 안 떴어. 아직 해도 안 떴어요. 그럼 해 뜨기 전에 우리가 학생들이 그 모여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뭔가 공이 보일 듯 하면 학생들 먼저 티아프라 그래요. 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이 촉촉촉촉 맺힌 그 잔디에 저희가 공을 치면서 나갔어요. 18이라는 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8홀. 한 바퀴 도는데 가방을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땐 지금보다 더 작았어. 거의 제 키만한 가방에 골프채를 메고 가는 거야. 한 바퀴 도는데 한 4시간 반 걸으면서. 그리고 새벽 때부터 그렇게 치면은 한 끝나잖아요. 그러면 샌드위치에다가 주스 한 컵 우걱우걱 먹어버려. 그리고 또 돌아. 많이 돌 때는 18홀을 3번씩 돌았어요. 그럼 그게 몇 시간 걷는 건지 알아요? 최소한 평균 4시간 12시간 걷는 거야. 걸으면서 이거 치고. 체격 보세요. 다 젖었잖아. 근데 골프의 맛을 들이니까 계란을 봐도 골프공으로 보고, 푸른 잔디만 봐도 그저 골프공으로 보고. 미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근데 골프는 파트너가 필요 없어. 혼자 칠 수 있어. 가지고 외로울 때 나가가지고 1년에 5달러니까 치는 거예요.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골프 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집합하고 아침 만들어서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해 뜨기 전에 골프장 가서 돌고 치면서 돌고 그리고 해가 졌어요. 해가 지면은 뭐 하는지 알아요? 연습장에 가요. 불 켜진 연습장에 가서 연습공을 하루에 몇백 개씩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집이 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디서 읽은 것도 아니야. 제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물집 처방을 했어. 바늘을 꼭 하나 다 들고 다녀요. 소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냥 바늘 하나 들고 다녀서 물집 있으면 그걸 찔러. 물집에. 쫙 찔르면 구멍 한 두 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쫙. 싹싹 눌러서 짜면은 물이 다 나와. 그러면 그자 즉시에 연고 바르고 반창고 꽉 붙여서 붙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쳐. 물집 짜고 반창고 붙이고 또 쳐.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은 그 살이 껍질이 물집 있었던 데가 쫙 달라붙어 버렸어. 아주 탁월한 처방이에요. 그 나중에 다 나면은 그 껍질이 벗겨져. 그럼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서 쳤어요. 불빛 밑에서 공 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퍼팅이라고 그러죠. 퍼팅. 그 잔디 밑에서 공 굴리는 거. 어떤 젊은 애들은 그래요. 야, 그 골프가 늙은이 게임이지. 그거 그냥 서가지고 공 굴리는데 그게 뭔 재미냐. 그 재미를 맛보면 이렇게 탁 치는데 공이 굴러가가지고 그 홀에 톡 떨어질 때 그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알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sweet sound, 달콤한 소리야, 달콤한 소리. 이렇게 공을 퍼팅하면서 이렇게 탁 치는데 그게 어쩔 때는 그 지형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지형 또 읽어. 딱 골프채를 가지고 지형을 읽어. 이렇게 탁 지형을 읽어. 그럼 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갈 것 같다. 그걸 그대로 또 보면서 쳐. 이쪽 오른쪽으로 갔다 흘러갔다. 그럼 오른쪽으로 탁 쳐. 근데 내가 봤던 지형대로 공이 샥 오른쪽으로 갔더니 카브를 틀면서 구멍에 뚝 들어가. 그러면 몸이 뭐 하는지 알아요? 오우.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아이들하고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골프 치는 거 다 대주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아리조나에 있는 주립대학, 몇몇 군데 대학에 가가지고 선수들이, 대학생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애들이 거의 다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큽니다. 체격질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꿈이 뭐였냐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골프 치기 위해 저는 숨을 쉬고 골프 치기 위하여 먹었고 골프 치기 위하여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을 살려야겠다. 영혼을 살려야겠다. 근데 골프에 대한 미련이 그때 있었어요. 골프도 치고 싶었어요. 근데 골프는 장점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선수 생활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선수 생활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이 시니어 프로즈 그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60대의 사람들이 선수 생활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람을 살려야겠다. 영혼을 살려야겠다. 공은 나중에 쳐도 된다. 왜냐하면 시합하면서 나가니까 학생들끼리 대학생 선수들끼리 시합하면서 나가니까 시합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시합은 사흘 나흘씩 해요. 그러면 월요일날 나가가지고 무슨 대학에 가서 골프 시합을 하는데 월요일날 가서 시합하고 금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업을 다 빼먹어야 돼. 수업을 빼먹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가서 더 배워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는 그때 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심리학 전공은 학사학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학사학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심리학 전공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1학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골프 내려놓겠습니다. 나중에 대학원 들어간 다음에라도 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선수 될 수 있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대학원에 또 가게 됐고, 대학원에 가려면은 학사학위 학사 받을 때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운동할 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는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는 자고 싶을 때 막 자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는 늘어지고 싶을 때 그냥 늘어지는 게 아니라, 깨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피부로 느끼면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있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자꾸만 하게 돼요. 하면서 즐거워요. 왜?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걸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진짜 가슴 깊은 데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데서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에 관하여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골프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공부에 열중하게 됐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었는데 놀랍게도 학교 바로 근처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골프장의 지배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원에 다닐 때, 제가 대학원에 신학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탈벗 신학원, 미국의 탈벗 신학원 바로 근처에 골프장이 있었는데, 골프장 지배인이 크리스찬이면서 우리 신학원 학생들한테 어떤 배려를 줬는지 아십니까? 3시 반 이후부터는 공짜로 치게 해줬어요. 오후 3시 반 이후부터는 공짜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할렐루야! 역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후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수업 마치고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또 연습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맞아? 몇 년 동안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치니까 왜 이렇게 잘 맞아? 78, 77. 2, 3, 4학년 동안 못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선수 생활하면서 시합도 이기고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활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우물을 파야 되겠다. 왜? 골프 선수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선수를 또 알게 됐어요. 어느 한 선수를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습을 하는데 탑 랭킹 10위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보다 체격이 조금 키가 컸던 분이었어요. 여자 선수였는데. 제 그분을 가까이 보면서, 아,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하기가 어렵군요. 저 한 가지만 해도, 선수 생활만 하는 것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연습해도 탑 10에 들어가기가 저렇게 힘든데, 제가 언제 말씀 준비하고 말씀 공부 다 하면서 언제 또 연습하고 이 두 가지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가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택하신 종이라고. 3일 금식하면서 3일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읽어라. 그래서 예레미야에 저는 그때 무슨 글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구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예레미야를 읽어라 그래가지고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3일째 금식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닭살이 두두두두두 돋았어요. 왜냐고요? 이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택하였노라.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 길을 가려다가 한 길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골프를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로 그때 결정을 내렸어요. 골프 이제 골프채도 없습니다. 골프 안 칩니다. 근데 간혹가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간증하면은 교회 끝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런 적 있어요. 송 회사님 한번 치시죠. 저희하고 한번 쳐서 한수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요. 작년에도 누가 그랬어요. 어느 부부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이제 안 친 지 벌써 지금 20몇 년째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이제는 뭐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안 맞더라도 아시는 건 있잖아요. 저희 폼 좀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지 아, 그럼 한번 해보죠. 나가보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채를 빌려서 제 거 구두도 빌려서 뭐 사이즈가 뭐예요 이래가지고 구두도 빌려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한 두 홀 정도 치니까 몸이 풀리는데 왜 이렇게 잘 맞아? 이 부부가 입이 쩍쩍 벌리면서 이렇게 잘 치는 여자는 처음 봅니다. 캐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한테 수시로 혹시 프로입니까? 캐디가 혹시 프로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에 쳤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또 몇 홀 지나서 저한테 혹시 프로입니까? 진짜 얘기해보세요. 프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에 쳤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들 칠 때 몇 가지 가르쳐 줬어요. 손 잡는 게 여기 손가락이 조금 잘못됐네요. 너무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아, 발 자세가 이런 거 조금 고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거 고쳐드렸더니 샷이 공 치는 게 다르게 맞는다고 해서 이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 회사님 한 번만 더 치려주십시오. 내일도 꼭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못 쳤지만 여러분 소수의 탁월한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탁월한 선수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이 아닌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삶.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왜 하느냐라는 그 동기의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학교 안 다니죠? 대학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하면서 사역하면서 다닐 때 가방에 뭐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책을 들고 다닙니다. 테이프 들고 다닙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걸으면서 듣고 방 안에 있을 때 듣고 책 들고 다닙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뭔가 건네드릴 게 있을까봐 준비하기 위하여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께 어떻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저녁 집회 때. 책을 읽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신다면 공부하는 재미가 달라져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만 뭔가 할 때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만 할 때는 기쁨이 아주 적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뭘 하게 될 때 그때 똑같은 걸 하더라도 기쁨이 더 커져요. 여러분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해먹어본 적 있어요? 라면 끓여본 적 있죠? 여러분 학생이라도 아마 뭔가 만들어서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여러분 혼자만 배 채우려고 라면 끓일 때하고 누구하고 나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먹기 위해서 라면 끓일 때하고 언제가 더 라면 끓이는 게 즐거워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야 우리 끓여먹자. 야 신라면. 야 열라면. 열받는데 열라면 끓여먹자. 뭐 이러면서 같이 끓일 때 같은 라면을 끓이려다도 맛있어요. 그런데 혼자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라면 끓이자. 할렐루야. 이러면서 끓이지 않게 돼요. 저는 다니면서 사역하다가 저는 사실은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나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기회들이 훨씬 많지 제가 뭐 부엌에 가서 뭐 만드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에 학생들하고 사역할 때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 한 스물 몇 명 모았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줬어요. 닭을 그냥 간장에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닭조림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스물 몇 명 먹였어요. 아휴, 스물 몇 명 먹이는데 그 닭조림 요리를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장 볼 때도 기분, 얘네들 남자애들이 몇 명이고 여자애들이 몇 명이니까 이만큼은 먹을 수 있겠지. 먹는 건 이왕이면 남는 게 좋으니까 좀 푸짐하게 하자. 이러면서 준비하는데 즐거워. 근데 어쩔 때는 저 혼자 먹기 위해 뭐 만들어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고 공부 더 잘하게 됐다고. 왜? 나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덕을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공부라니까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는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덕을 끼치고자 하고 공부할 때 잘하게 돼요. 재밌게 하게 돼요. 탁월한 선수 같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가 자기 중심이 아닌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개발하는 삶. 자신을 개발하는 삶.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하는 삶.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잘 들으세요. 꼭 노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놀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 못해. 미국의 유명한 고등학교마다 꼭 무슨 시간 주느냐? 노는 시간 줘. 꼭! 놀 때 학생들이 마음껏 공도 차고 공도 치고 뛰고 노는 거야. 왜? 그때 놀아야 나중에 공부를 잘해.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꼭 놀면서 공부합시다. 놀아야지 공부를 잘해요. 어느 집사님이 여기에 대한 비결을 알게 됐어요. 어느 집사님이 전에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뭐라 그러냐? 30분 안에 공부해. 너 숙제. 너 학교 갔다 왔으니까 30분 안에 너 책 펴가지고 숙제. 엄마 애가 막 찌뿌둥해가지고 지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지쳤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보자마자 너 30분 안에 빨리 숙제. 책가방 풀고 숙제. 근데 이 집사님이 야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애한테 의욕도 없어지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말하는 걸 바꿨어요. 철아, 꼭 30분 놀아라.
꼭 30분 논 다음에 공부해. 어? 그랬더니 이 애가 시군는 거야. 전에 말한 거하고 비슷해요. 30분에 너 꼭 공부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강조하는 게 달라졌어요. 꼭 30분 동안 놀아라. 같은 내용인데 30분 동안 꼭 놀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 열심히 노는 거야. 뭐 뛰고 놀고 뭐 게임도 하다가 30분 동안 시끄 놀고 나니까 공부할 마음이 더 있느냐 없느냐 더 있어요. 여기 어떤 학생이 이랬다. 아이 더 놀고 싶을 텐데 30분 갖고 안 될 텐데. 아니에요. 30분이라도 아주 진하게 잘 놀면, 재밌게 잘 놀면 앉아서 공부할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앉아서 공부는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학생 있어요? 딱 앉았다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조리뽕 먹을까, 뭐 먹을까. 앉았다면은 엉덩이는 앉아 있는데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자기 개발이 안 됐어. 놀 땐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 땐 재지게 놀고 재밌게 놀고 화끈하게 놀고. 그렇다고 또 화끈한 사진들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놀 땐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땐 그냥 공부만 집중하는 자기 개발. 자기 유익, 자기 중심이 아닌 삶, 자기 개발을 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무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무장하는 크리스찬. 어저께 우리가 기도 마치면서 무장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죠? 근데 우리가 진짜 달라지기 위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개발이 있으면서 세 번째로는 무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무장. 어떻게 무장하냐고요? 특히 마귀를 대적하는 거 어저께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적하면서 무장하느냐고요? 몇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하면 됩니다. 몇 가지 무기를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삶. 여러분 가다가 어쨌든 힘들 때 있어요? 외로울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이래요. 주님, 예수님, 저 힘들어요.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꼭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려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뭘 체험하냐면 마치 주님께서 제게 더 가까이 오는 걸 체험하게 돼요. 더 가까이 오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저예요. 저 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긴 기도가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짤막짤막하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짤막짤막한 고백들. 무기입니다. 주님의 이름. 어떤 식으로 또 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탁월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암송도 필요해요. 듣는 것도 필요해요. 묵상도 필요해요. 다니엘 학습법을 쓴 그 김동환 전도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 최고 기록을 남겼어요. 졸업하면서. 최고 기록을 남겼어요. 서울대 졸업했는데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냥 수석으로 졸업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최고 기록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김동환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꼭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진대. 여러분 그런 얘기도, 어머나 나는 두통이 오는데 하는 학생 있어요? 나는 머리가 더 깝깝해지던데. 아니에요. 자꾸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씻기는 역사가 있어요. 김동환 전도사님 전에 기록을 세운 분이 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기록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면 원정수 박사. 고등학생 때 60몇 명이었나 그 교실에서 60몇 등을 했던 사람이야. 60몇 등.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루는 뭐라 그래요? 종수야 네가 뭘 원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수가 그때 원종수 그때 학생 시절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난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종수야 이거 뭘 원하니? 그랬을 때 무슨 말이 뭐가까지 나왔는지 알아요? 디귿자 돈 말아놨어. 돈이 필요하다고 가난하니까. 근데 돈 할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누가 떠올랐느냐? 솔로몬이 떠올랐어.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니? 그랬을 때 솔로몬은 돈 그러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 기특하다. 네가 돈이나 다른 명예를 원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종수 이 박사 그때 학생 때 뭘 원하니 그랬더니 하려다가 지혜 주십시오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혜 주십시오. 근데 그날부터 진짜 지혜가 생겼어요. 교과서를 읽는데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데 눈이 감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저 시험 칩니다. 이러는데 눈 감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알아요? 교과서 페이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가 넘어가. 와, 역사 페이지 넘기니까 역사는 전부 다 장소와 날짜잖아요. 다 나오는 거야. 시험지 보면서 페이지. 이러면서 시험을 쳤는데 100점. 단지 수학은 60 몇 점 받았어. 왜? 수학 교과서 아무리 페이지 넘겨도 똑같은 문제들이 안 나오더라. 문제들이 다르더래. 그래가지고 수학은 어쩔 수 없이 60 몇 점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100점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밑바닥에서 있었던 원정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 서울대 들어갔어. 의대 들어갔어. 의대 들어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전혀 안 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공부 최소한 교과서를 한 번씩 읽으면서 공부했더니 눈 감으면 교과서가 보이는 거야. 마치 사진처럼. 그래서 원정수 박사도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때 수석으로 졸업. 지금 미국에서 삽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 박사입니다. 최근에 그가 간증한 거 들었어요. 어려운 나라들에 가가지고 그가 지금 의사로서 어려운 나라 아주 미개한 곳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 토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탁월한 크리스천은 무장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장합니다. 탁월한 크리스천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선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수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영버영 그냥 살다가 죽기 원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수가 되기 원하니 어영버영 살다 죽기 원하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대답 좀 해 주세요.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무장한 선수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원종수 박사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김동환 전도사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지금 신학원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되겠다고. 주위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신학원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딴 데 대학이 안 돼가지고 가는 곳이요. 너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왜 신학원 가냐? 교수들도 그런데요. 야, 너 아깝다. 너 왜 목사 되냐?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 내 밑에 들어와. 내가 교수직 내가 줄게. 너 내 밑에서 공부하면 너 진짜 교수 자리 잡는다. 서울대 교수 자리 잡는다. 근데 김동완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게 있어서 그걸 다 뿌리치고 신학원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선수 같은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합니다. 다니엘 학수법이라는 책이 지금 거의 20만 권 팔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수 같은 크리스천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뭐로 무장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무장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성교사님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나님 저 지금 공부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내용을, 시편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걸 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읽으세요. 시편 내용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왜? 시편 자체가 기도니까. 또 그 외 다른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그것 자체를 기도로 만들어 나가세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말씀 같은 거, 에베소서 2장 1절을 그냥 읽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구절 읽고, 주님 정말 죄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죄인이라고 그냥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예수 안에서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절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2절 읽으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럴 때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는 정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제가 전에는 안 좋은 그림들 보는 거 좋아했었는데 제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젠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한 구절씩 읽고 거기에 연관된 기도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술술술술술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고백하고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고백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 또 무장할 때 뭐로 무장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의 보혈 뭐 있도다? 능력 있도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 5명, 6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사람들한테, 두 사람한테 그랬어요. 보혈, 주님의 보혈을 좀 찬양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찬양이 시작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찬양했어요. 그 찬양한 다음에 또 찬양했어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보혈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기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 귀를 막으면서 그만 불러! 시끄러! 그래서 제가 자기 귀를 막길래 옆에 있는 두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팔 좀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한쪽 사람이 가서 그 사람 팔 이쪽으로 딱 붙여놓고 또 한쪽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오른쪽 팔에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그만 부르라니까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못 있겠네.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못 있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너 나가 그랬더니 또 아파받으셨구나. 주님의 보혈 지금도 능력 있습니다. 2000년 넘게 십자가에 설린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능력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무장하셔야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또 어떻게 무장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무장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피곤할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피곤할 땐 자야 돼요.
자야 돼요. 피곤할 때 자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야. 지금 몇몇 학생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아주 중요한 거야. 피곤할 땐 자야 돼. 왜? 몸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먹는 일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공부해. 아, 먹는 거 다 지는 거 나 공부할 거야. 제대로 안 돼요. 먹어야,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먹어야 뇌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침을 걸르고 안 먹으면 뇌가 피곤해져요.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공부가 잘 안 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도 제대로 해주면서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탁월한 선수들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뭐냐? 어제 이미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입고 행동으로 입는 겁니다. 선수가 많다고 축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탁월한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학생이 많다고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탁월한 크리스찬들, 선수 같은 크리스찬들이 호산나 교회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부산 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도시든지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이 발 땅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고 좌절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때문에 미워했던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